GT5를 1시간 하신 분들, 100시간 하신 분들, 1000시간 하신 분들, 만시간 하신 분들, 아무리 GT5를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탱크의 내부 모습이죠. 저는 탱크를 볼 때마다 늘 생각을 했어요. 이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제가 바로 탱크를 타볼게요. 여기서 점프를 뛰고 올라온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쭉 당겨요. 이렇게 무거워요. 조심하시고. 내부를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몸을 넣어 한 바퀴 돌아서 앉아. 그리고 닫아. 됐어. 바로 탱크의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제 캐릭터가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이런 모습.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바퀴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클 표정 미안해.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캐릭터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좁은 공간에 지금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요. 출발합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인마. 에반데? 사실 여기 탱크가 그냥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캐릭터들은 여기다가 몸을 우겨넣습니다. 앉아. 그리고 출발하시면은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공중에 떠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공중에 뜬 건 아니고. 네, 고생했어요 마이클씨. 이번에는 칸잘리 탱크. 근데 얘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가 구현되어 있다는 것. 안쪽을 보시면은 철제 의자가 들어있습니다. 딱딱해 보이죠. 이 손잡이를 잡고서 탱크를 조종하는 거겠죠. 여기 빨간 버튼 이거 누르면 발사당하나. 그리고 모니터가 엄청 많아요. 1,2,3,4,5,6 6개. 여기 세세한 버튼 표현. 여기가 안 보이는 부분인데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파이어. 아 이거구나. 그리고 왼쪽에 조작기들. 여기 뭐 엄청 많아요. 반대쪽에도 뭐가 이렇게 있고. 바로 한번 타볼게요. 올라와서 들어가. 이쪽으로 와서 다리를 먼저 넣고 앉아. 그리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서 앉아요. 이렇게 와 디테일이 진짜 감탄밖에 안 나요. 이번에는 칸잘리의 뒤쪽으로 봅시다.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요. 내부 공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양쪽에 빨간색 의자가 있고 밑에는 탄알집인가? 그리고 가운데 레일건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쪽에 이런 게 달려있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빨리 타임마 들어와서 앉아. 됐어. 그리고 이 사람도 앉고 눈을 여기다 딱 붙이고 이런 디테일. 이것이 바로 락사의 기술력.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칸잘리는 조속이 또 있거든요. 일단 철제 시트라던가 기본적인 조작기는 비슷한데 여기 가운데 이게 뭐죠? 이거 아시는 분? 설마 이거로 바깥에 보는 거예요? 빨리 타임마 의자 밟고 내려서 앉아. 자, 이것이 바로 모두가 탑승한 칸잘리의 내부. 운전석이랑 조석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자, 다음에는 스카라브 APC 체르노버거를 빠르게 한번 볼 거예요. 먼저 APC 내부가 굉장히 어둡네요. 내부로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뿐이에요. 여기 조석 여기도 열고 내려와서 앉아. 옆에 마이클 보이죠. 마이클의 표정이 제 기분을 설명해줍니다. 다음에는 뒤쪽 두 자리 문을 여시고요. 들어가. 여기 뒤에 두 명은 서로 딴 데 보고 앞자리는 사이좋고. 다음에는 체르노버거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뛰어. 얘는 문짝이 초록색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특이하게도 바로 뒤에 의자 있긴 합니다. 여기 사람 못 타요. 라마 빨리 타. 여기 그래. 와 뒷자리가 훨씬 넓어요. 여기다가 의자 3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컴퓨터 하나 들어오시고요. 여기를 잡아요. 이것이 바로 락스타 디테일. 버튼 삑. 그렇지. 여기로 이제 화면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스카라브. 근데 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스카라브 내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랑 살짝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네요. 옆자리에 있고요. 뒷사람들은 여기 타고 끝.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바로 잠수함의 내부죠. 먼저 아비사부터 봅시다. 코사트카의 잠수함. 문짝을 열고 여기 앉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타요. 제가 맨날 물속에서만 타서 몰랐는데 타는 모션이 있어요. 내부에는 깔끔한 레드시트가 4개 달려있습니다. 뒤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뒤쪽에는 여기 팔걸이까지. 뒤에 타시면 이런 모습 굉장히 이쁘네요. 와 핸들 이거 뭐야. 하지만 단점이 방향을 전환할 때 핸들을 돌리진 않습니다. 그냥 잡고만 있어요. 삼각형 모양의 디자인. 여기 안에 레이더가 다 들어있어요. 전부 탑승하시면 이런 모습 뭔가 놀러가고 싶네요. 다음에 이거 크라켄. 자 이쪽으로 와서 입구를 여시고.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높아요. 마이크씨 다치면 안 돼요. 뛰어내려. 아이 여기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되게 골동품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일단은 앉아보세요. 다리 넣고 앉고. 이 배관 표현 와 기가 막히네요. 이거 앉으시면 이런 모습 와 이거 최고네요. 이거 참고로 물속에서 보시면은 더 멋있어요. 마지막으로 얘 잠수정 문 열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꽤 높아요. 의자 두 개에다가 뒤쪽에 어느 정도 공간 있고 뭔가 복잡해 보이는 계기판. 그리고 얘는 2인승. 이제 뭐 궁금한 건 다 풀린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